가수 서수남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의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인데요. 큰딸은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살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 머나먼 타국에서 비극을 당해 안타깝게 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의 사고 당시 국내에 있던 서수남은 응급실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이튿날 전화했더니 벌써 사망했다고 하더라고 밝히며 결국 딸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미국에서 화장까지 된 뒤 요골로 변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서수남에게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국내에 있었다면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으로 달려가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딸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한 채 이미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유골이 되어 서수남에게 전해지게 된 것인데요. 더구나 공항에서 딸의 유골을 전달받은 날 하필이면 하늘에서는 비도 내렸는데 서수남은 그 상황을 설명하며 부모로서 이건 못할 짓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곱게 키워 결혼까지 시키고 외국으로 떠나 늘 보고 싶었던 딸이 타국에서 비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인 심정으로 가보지도 못한 채 국내에서 전전긍긍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듯 비통했을까요? 더구나 그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모진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오며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젊어 보였던 서수남도 어느덧 나이가 80이나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엔 이제 6.25도 못 겪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전쟁통을 겪었다고 하니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수남의 나이가 벌써 80이나 되었던 것인데요. 1969년 웃으면 보기와 요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청일과 콤비로 가요계에 데뷔했던 서수남은 동료 하청일과의 결별 이유와 아내의 빚더미 가출로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20여 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실을 밝히며 병을 얻고 난 뒤 나도 이제 노인의 길에 들어서는구나 라고 느끼며 서글퍼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었습니다. 당시 그는 건강관리를 20여 년간 한 결과 2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활동하던 하청일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하청일과 함께 활동했는데 하청일이 사업을 시작하고 잘 되면서 헤어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무리하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건강을 잃고 몸이 망가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서수남은 2000년에 불미스러운 금융사고가 있었다며 아내가 16억의 빚을 남기고 가출해 전재산과 건강까지 잃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뇨와 디스크, 고지혈증이 함께 찾아오며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침에 눈을 뜨면 노래교실에 나가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다며 쌓여있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식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어 먹는 양이 많아지고 운동은 안 했다. 그러다 병을 진단받게 되는데 내겐 사형선고 같았다. 당시 50대 후반이었는데 나도 이제 성인병에 들어서는구나 싶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 사는 모양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다. 한 번쯤 고비는 있다. 사람에게 세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 번의 죽을 고비를 겪는다고 하지 않나. 내게도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가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콤비 듀엣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수남은 하청일과의 듀오를 마무리하던 1988년에 음악교실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수남이 음악교실을 시작하던 시점부터 노래방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시기를 잘타 많은 사람들과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수남의 노래교실은 대박이 나게 됩니다. 한참 잘나갈 때 한 주의 노래 강의만 무려 20개를 소화하며 서수남은 강사비와 노래교실로 큰 돈을 벌었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서수남은 29년을 함께한 아내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아내가 남긴 쪽지에는 당신과 가족들에게 큰 빚을 남겨놓고 떠난다. 빚을 갚아달라는 내용만 덩그러니 쓰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수남의 아내는 재테크를 한다고 서수남이 벌어놓은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손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다 빚이 16억으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서수남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서수남의 생각을 간파한 어머니께서 옆에서 아들을 달래고 보듬었고 서수남은 어머니와 세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수남은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를 위해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행사와 노래 강의를 다니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수남은 아내의 잠적 후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이혼이란 건 절대로 없다고 생각했고
또 이혼이 지금처럼 흔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그 시절, 그는 2002년에 이혼하고 솔로가 된 후 열심히 활동해서 2006년에 드디어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리고 서수남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후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전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낸 일들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행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시절 자신의 버팀목이자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첫째 딸까지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딸만 셋인 서수남에게 큰딸은 더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는 효녀였고 결혼 후 미국에서 떨어져 살아 더 애틋한 딸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당일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까지 접한 것이죠. 이어 서수남은 큰딸의 유고를 소포로 받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으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때 하청일과 함께 한창 잘나가다가 결별하며 혼자 만남게 된 시련을 겪은 데다가 그나마 힘들게 모아놨던 재산마저 아내가 모두 날려 16억 빚쟁이가 되었고 그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건강까지 급속도로 악화됐었는데 원하지 않게 자신의 인생에 가슴 아프게 이혼을 해야만 했고 또 거기에 힘든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 어머니의 별세도 모자라 게다가 머나먼 이국 타지에 있던 큰 딸마저 부모보다 먼저 머나먼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게 되었으니 80년의 긴 인생길이 너무나 슬픈 일들만 가득했던 서수남. 그런 서수남은 2010년대에 활동이 뜸했으나 지금은 아픔을 극복하고 꾸준한 운동과 블로그 운영을 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평범한 황혼의 일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가수 서수남. 그에게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